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켄스톤에서 스피커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본 리뷰는 켄스톤 어쿠스틱스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서 제작한 리뷰입니다. 바로 켄스톤 VX301 진공관 사운드 바에 대한 리뷰입니다. 오늘 리뷰에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부분은 레트로 감성 가득한 디자인, 그리고 데스크 셋업에서의 활용성, 마지막으로 음색과 음질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품 소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이 켄스톤의 사운드바는 22년 1월에 출시될 예정인 신제품인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진공관 두 개를 적용한 점과 레트로 감성을 담은 디자인입니다. 스피커 본연은 작은 부피이지만 12W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는 스피커로 50mm의 드라이버 유닛 두 개가 넓은 범위의 사운드를 커버해주고 있으며 90mm의 패시브 라디에이터 두 개가 우퍼를 대신해서 입체감을 더해주는 스피커입니다. 저렴한 사운드바의 그것과는 다른 고밀도 MDF 하우징을 갖는 제품으로 좌우 폭은 550mm에 높이 100mm에 아담한 사이즈의 사운드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원은 USB 전원을 받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격 용량이 5V 2A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전원에 연결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품 디테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깔끔한 컬러 프린팅에 제품의 특징들이 각 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제품을 살펴보면 중앙부에 배치된 진공관 두 개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정면은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두툼한 메쉬 소재로 커버가 씌워져 있습니다. 진공관 좌우로는 50mm 드라이버가, 양쪽 끝단에는 라디에이터가 배치되어 있고요. 하우징은 MDF 재질의 적당한 톤의 나무 느낌, 테이핑으로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엔 10도의 각도를 만들어주는 발 두 개가 배치되어 있네요. 우측 상단에는 제어를 위한 스위치와 IO 단자 박스가 있는데요. 한눈에 보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배치 그리고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한번 살펴보면 모든 커넥터는 뒷면에 한 공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35m의 길이를 갖는 옥스 케이블과 전원용 USB 케이블이 보이네요. 이외의 구성품으로는 스피커의 진동을 더 잡아주고 높이를 조금 높여줄 수 있는 완충제, 그리고 제품의 상세한 사용 방법이 담긴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모두 한글로 작성되어 있어서 연결과 사용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사운드가 사용자의 귀를 향하도록 약 10도 정도 각도가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스피커를 설치하고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배치하는 PC용 사운드바 아이템이다 보니 모니터 아래에 바로 둬봤는데요. 사이즈가 작고 높이도 낮아서 이런 모습으로 깔끔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진공관에도 은은하게 불이 밝혀지는 게 참 멋진데요. 이 작은 사운드바이지만 중후한 레트로 느낌이 가득 풍겨 나오는 그런 제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조명을 넣어주면 훨씬 다양한 연출도 가능한데요. 붉은 배경이나 이렇게 밝은 화이트 조명과 배경 속에서도 이질감 없이 멋들어지게 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PC와 연결해서 사운드 카드의 옥스 연결 또는 LG 휴대폰의 하이파이 쿼드덱,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사용해봤는데 옥스용 3.5mm 젠더는 이렇게 PC나 휴대폰에 연결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블루투스 페어링 또한 간단하고 쉽게 가능합니다. 연결에 1분도 안 걸린 것 같네요. 참,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데이터 전송까지 가능하니까 USB 연장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원을 넣고 이렇게 입력을 선택할 땐 한국어 안내 음성이 나와서 조금 편리하더라고요. 이어서 바로 음악을 감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투스 연결 시의 음악 감상입니다. 다음은 옥스 연결 시의 출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개인적인 느낌은 저음부보다는 고음 쪽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깨끗하고 맑은 음색에 출력을 최대로 하더라도 찢어지거나 노이즈가 느껴지는 건 없었습니다. 리뷰를 요약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만나본 사운드바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데스크 위에 인테리어 소품 같은 제품이었고 찢어짐이 없이 깔끔한 음질과 허브의 기능까지 제공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할 만한 대상으로는 좁은 데스크에 놓을 스피커를 찾는 분들과 찐 레트로 감성을 찾는 분들 그리고 약간의 투자로 소확행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네요. 요약입니다. 울트라 와이드나 듀얼 모니터 아래에 두고 진한 레트로 감성과 깔끔한 음질을 PC 데스크에 더해줄 스피커, 내장 스피커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니터 아래에 자리가 있다면 이 제품 한번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리뷰를 마칩니다. 더 좋은 리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